오해를 사면 확증이 생기는 저주에 걸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버스 타고 가는데 이런 소리가 나.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낮춰다봐. 저 아니에요. 저 아닌데요. 근데 갑자기 바지 가랑이가 까맣게 젖어. 갑자기 저주 때문에. 안녕하세요, 희안입니다. 오늘은 둘 중 꼭 골라야 한다면 더 하기 싫은 것 월드컵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신박한 상황과 신박한 보기가 있을지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지 않아요, 스키? 자, 탈모 걸리기 대 내가 주차한 곳 옆에 항상 외제차가 주차되는 저주에 걸리기. 옆에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게 서있다 한들 탈모 걸리는 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은 탈모는 아니라서요. 자신의 지난 3년 중 랜덤하게 10분간 영상화되어 강남역 빌딩 전광판에서 10분간 재생되기. 북북. 어금니 8개 심하게 썩어서 치과 신경치료 받기. 이거는 너무 밸런스가 안 맞다. 자, 치과 신경치료 받기 물론 아픕니다. 석션 굉장히 아프죠. 막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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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전광판에서 내 10분간의 바짓가랑이에 손을 넣고 어딘가를 시원하게 긁고 있는 모습이 재생된다면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지 않을까.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북 비닐봉투 잡을 때 항상 이렇게 잡기. 손톱 아이보리색 부분 남김없이 짧게 자르고 매일 아침 A4용지 20번 긁기. 비닐봉투 안 쓰면 돼. 이거는 마트 가서 박스로 담거나 친구가 데리고 와서 비닐봉투 좀 들어달라고 하면 되죠. 근데 A4용지 20번 긁기? 야, 이거 아시죠? 손톱 밑에 아이보리 그 만지면 되게 약간 따끔따끔하면서 뭔가 그 만지면 안 되는 곳을 만지는 그런 느낌. 그걸 A4용지 이렇게 20번 긁는다? 어, fuck. 이거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지난 1년간 인터넷 방문 기록과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 보여드리기. 최애 덕질을 할 수 없는 저주에 걸리기. 요즘 근데 누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나요? 요즘은 스트리밍이 대세죠. 아니요 아니요, 영화 말이에요. 영화 넷플릭스나 뭐 티빙 왓챠. 어 근데 인터넷 방문 기록도 있네. 아니 근데 이거는 밸런스가 너무 붕괴됐다. 좀 그러네. 재채기 소리가 밍야훗 이 되는 저주에 걸리기 대 지난 일주일간 검색 기록 카톡 내역 인스타그램의 게이지. 자 먼저 재채기 소리가 밍야훗이 되는 저주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은 지하철 탔어. 좀 많아. 사람이 다 앉아있어. 귀에다가 노이즈 캔슬링 딱 하고 앉아있는데 뭐 재채기 나올 것 같아. 밍야훗. 사실 재채기 소리가 밍야훗이다? 그렇게 유니크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재채기 소리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뭐 오잇! 오잇을 겁나게 찾아. 저 같은 경우도 뭐 재채기를 좀 특이하게 하는 편이에요. 재채기요! 그렇기 때문에 밍야훗이라고 한다? 오히려 인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좀 더 힘들 것 같네요. 그럼 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뭐야? 저 새끼 대체 뭘 검색한 거지? 그게 아니라 전 항상 구글과 네이버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 법,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검색하기 때문에 이런 검색 기록이 여러분께 보여진다면 상당히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게요. 네. 모든 간식이 민초 맛이 되는 저주에 걸리기 대 3차선 이상에서 운전할 때마다 이상황을 겪는 저주에 걸리기. 제가 먹방 유튜버로서 얼마 전에 민초맛 소주, 민초맛 과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저는 민초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민초파가 아닌 민초코인을 타려고 만든 민초맛 식품의 경우 맛이 없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어디 가서 이제 민초맛 뭐 나오면 야 이거 민초코인 타려고 만들었네 라는 생각부터 들게 만들어요. 이거는 사실 차선만 잘 지키고 앞차 간격만 잘 지키면 저는 과실이 많이 없습니다. 민초는 민초일 때 가장 맛있는 거. 따라단딴. 잠들 때마다 방에 아디다스 모기 한 마리 풀어놓기. 한 달에 한 번씩 거주하는 곳에 무작위적인 어딘가에 바퀴벌레가 생성되는 저주에 걸리기. 일단 아디다스 모기라는 것은 정말 독한 놈이라는 겁니다. 물리면 진짜 땡땡 묶는 모기. 잠들 때마다 푸는 거면은 맨날 물려야 돼. 그렇지만 바퀴벌레는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A few moments later. 이건 답 나왔다. 잠들 때마다 방에 아디다스 모기 풀어놔. 대신 홈매트 에프킬라 쓰지 말라는 말 없잖아? 그 잔뜩 뿌려놓고 좀 냄새 빠진 다음에 그러고 잘게요. 무작위적인 이게 너무 세네요. 이게 어디 뭐 침대 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내 베개 옆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나오는 순간 그 집은 바퀴벌레와 공생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바퀴벌레 하겠습니다. 인류 최고의 발냄새 보유자가 되기. 죽을 때까지 안 빠짐데 손톱 길이 평생 3cm 이상으로 유지. 저는 항상 손톱을 짧게 자르거든요.
저는 손톱이 길게 있는 걸 못 보겠어요, 진짜. 하지만 발냄새는 제가 좋아하는 신발의 냄새까지 다 배기잖아요. 손톱 길어서 그냥 네일아트 해서 더 깔끔하게 하고 다닐게요. 발냄새는 진짜 못 참겠습니다. 저는 발냄새 잘 안 나거든요. 맡아볼게요. 사람에게 의심받거나 오해를 사면 확증이 생기는 저주에 걸리기. 왜 저희 아이를 데리고 계셨죠? 울고 있길래. 근데 갑자기 가방에서 밧줄이랑 스턴건 그리고 그 아이의 전화번호가 있어. 이러면 무조건 내가 범인이 되는 거네. 자,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 탑5에 대한 미각상실. 아, 이거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 그냥 미각을 잃겠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로또 1등 당첨되기 대 양치하면 죽음. 저는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악취 중에 가장 심한 악취가 입냄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꼽 냄새, 똥꼬 냄새, 방구 냄새, 겨드랑이 냄새를 압도할 수 있는 건 정말 입냄새, 정말 최악의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저는 입과 똥꼬가 동일시 된다고. 겨드랑이 털 허리까지 오는 마법에 걸리기. 자르면 죽음. 잘 때 이불 세로로 절반만 덮고 자기. 이거는 왜 우리 잘 때 봐봐요.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누워 있잖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어. 항상 이불이 이 다리를 덮어야 돼. 왜냐면 이 침대 밑에는 귀신이 산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래서 내 다리를 덥석하고 잡을 것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불은 내 다리까지 감싸줘야 돼요. 근데 겨드랑이 털은 털이니까 고데기라든지 롤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숨길 수 있잖아요. 이거 하겠습니다. 치킨을 먹으면 1시간 후 죽는 병에 걸리기. 치료 불가. 튀긴 닭만 아니면 먹을 수 있음. 대 매일 50%의 확률로 새끼발가락을 찢는 저주에 걸리기. 와, 그럼 예를 들면 뭐 구운 닭, 찜 닭, 삶은 닭은 먹을 수 있다는 거네? 새끼발가락 이 정도로 꺾이면 죽습니다. 이러면 진짜로 이게 사람 미쳐버려요 진짜. 나는 진짜 제대로 못 걸어 다닐 것 같아. 언제 찌울지 모르잖아. 이거는 진짜 답 없다. 이건 진짜 안돼. 수세식 화장실 이용 불가. 재래식 화장실 찾아다녀야 하는데 이름 김고추 덜렁이로 개명 바꿀 수 없어. 소개팅 나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김고추 덜렁입니다. 여자분 입장에서 에이 장난도 정말. 이름이 어떻게 김고추 덜렁이에요. 민증을 딱 보여줘. 이 남자 유니크하다 이러면서 바로 사귈 수 있는 거고요. 전 차라리 김고추 덜렁으로 살겠습니다. 예. 자, 이제 16강이네요 발냄새 대 3년간 랜덤하게 10분 영상화되어 10분간 재생되기. 자, 이거는 확률 싸움이다, 그죠? 3년간 10분이란 말이에요. 3년이 몇 분이야? 1년이 52만 5600분입니다 근데 3년이잖아. 15만 분의 10의 확률. 그렇지만 이거는 무조건 15만 분의 1의 확률로 제가 이렇게 북북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냄새 하겠습니다. 오해를 사면 확증이 생기는 저주에 걸리기. 수세식 화장실 이용 불가. 와, 이거는 너무 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버스 타고 가는데 이런 소리가 나.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낮춰다봐. 저 아니에요. 저 아닌데요? 근데 갑자기 바지 가랑이가 까맣게 젖어. 갑자기 저주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코막으면서 막 주위 피해. 와, 수능날이야. 앞사람이 갑자기 부정행위 같은 걸 하려고 해.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시험 감독관이 거의 앞뒤분 뭐하세요? 근데 이런데 내 손가락이 3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 갑자기 손이 저주 때문에. 그냥 저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잘 누겠습니다. 이건 너무 세네요. 예. 매일 50%의 확률로 새끼발가락 찍는 저주대 양치하면 죽음. 그럼 새끼발가락에 뭔가 이렇게 감싸 놓겠습니다. 그러면 박더라도 좀 덜 아플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해. 이거는 거의 입을 여는 순간 하수구를 개봉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수준이라서 양치하면 죽음 하겠습니다. 또 건강에 이상도 없어. 어이구. 담배 쩐내 대 탈모 걸리기. 여러분은 온몸에 담배 쩐내가 나는 머리가 풍성한 사람이 되겠어요? 온몸에서 섬유유연제가 나는 탈모인이 되겠어요? 저는 전자가 낫다고 봅니다. 탈모인들을 너무 그건 아니지만 머리 스타일이 주는 인상. 왜 우리 남자는 머리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탈모 조심하시고. 자, 8강입니다 이제 점점 세질 것 같은데요. 무작위적인 바퀴벌레 대 이불 세로로 절반만 덮고 자기. 이불 세로로 절반만 덮고 잘게요. 자다가 바퀴벌레가 천장에서 똑 떨어져서 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검색 기록 인스타그램에 게시돼 사람에게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사면 확증이 생기는 저주에 걸리기. 근데 이게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너 그 여자 누구야? 그 여자랑 카톡했지? 나 카톡 안 했어. 내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잖아? 갑자기 카톡 목록이 생겨. 갑자기 그 친구랑 막 꽁냥꽁냥 카톡했던 게 막 생겨.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확증이 생겨버리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거의 최상위 버전이 이거야. 전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거의 결승전 아니야? 야 부모님께 방문 기록과 사임 목록을 보여드리기 대 할머 걸리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대머리로 살아보는 것 어떨까? 저는 월드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대머리를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폼클렌징을 얼굴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나는 이 쾌감, 이걸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머리 한번 해보죠. 이거 할게요. 아 저건 안 돼. 자 드디어 4강입니다 바퀴벌레가 생성되는 저주에 걸리게 돼 양치하면 죽음. 바퀴벌레가 생성된다 그때마다 센스코 부르겠습니다. 거기다 왜 저는 양치하면 죽음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1년 방문 기록과 화일 목록 보여드리기 대 5회를 사면 확증이 생기는 저주에 걸리기. 이거는 이 상황에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즐기고 있어. 컴퓨터 앞에서 근데 부모님이 들어오셨어. 바로 바퀴 버튼 딱 눌렀어. 인간 화면을 딱 키웠어. 인간 화면 키웠는데 엄마가 아들 방금 뭐 했어? 아무튼 뭐 이상한 거 맞지? 아니야 이상한 거 안 보고 있어 하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뿅 하고 튀어올라와. 왜냐면 나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거나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입에서 똥꾸렁내 나기 대 의심받으면 확증이 생기는 저주에 걸리기. 아 근데 이거 너무 센데?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갑자기 어디서 냄새가 나. 아 이거 뭔 냄새야? 너 양치 안 했어? 내가 갑자기 의심을 받아. 갑자기 이게 고춧가루 갑자기 생겨. 그래서 내가 또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와 이거는 못 이기겠다. 자 그래서 우승 사람에게 의심받거나 오해를 사면 확증이 생기는 저주에 걸리기입니다. 박수. 자 랭킹 한번 볼게요. 자 1등은 고추덜렁이네요. 나는 고추덜렁이 은근히 괜찮을 것 같은데. 김고추덜렁이요 이렇게 발음하면 되잖아. 야 맞네. 오해를 사면 확증이 생기는 저주. 난 사실 이게 한 차원 이상의 하기 싫은 것인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 대립하면은 다 돼. 네 이렇게 둘 중 꼭 골라야 한다면 하기 싫은 것 월드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하기 싫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